남북 적십자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오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한적본사에서 남측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들고 판문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의뢰서에는 2차 후보에 선정된 250명이 담겼으며 이 중 생사가 확인된 최종 명단 100명을 다음 달 4일 교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일부터 26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지TV 우동주입니다.